머리 아픈 걸 싹 가시게 할 겁니다. 이곳에는 먼 길 달려온 아이들의 고생을 싹 보상해 줄 만큼 알찬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같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아니 여기 김천 솜씨마을에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두부 맷돌 가는 거며 할머니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런 두부 체험도 해주게 하고 송편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산교육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솜씨마을의 첫 번째 체험은 두부 만들기. 직접 재배한 콩을 맷돌에 갈아 만드는데 책에서만 보던 맷돌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은 그저 신기하게 돌렸는데 돌려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학교에서는 잘 없는데 여기 오니까 잘 양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좋다, 그쵸?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처음 해봐서 재밌었어요. 이제 뽀얀 콩물을 무쇠 가마솥에 넣고 장작불을 지펴서 팔팔 끓이면 되는데 이때만큼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가마솥이 진짜 크거든요. 언니 잠시만요. 어머니 이렇게 체험 준비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이 들어도 이래 움직거리는 게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움직거리는 게 좀 나서요. 옛날에 체험하기 전에는 마을이 어땠어요? 이래 참 손님들도 없고 학생들도 없고 전에는 막 뭐 아무 할 일도 없었지. 들에 가서 일만 하고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난게 남은 사람들 모두 더 이래 움직거리고 함께 건강에도 좋다 하고 하루 쑥 버는 것만 해도 재미있다 하고 그러니. 드디어 마지막 순서. 몽글몽글한 두부응어리를 사각틀에 넣고 꾹 누르면 완성. 평소에 먹던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몸소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만든 두부 같아요. 먹었잖아요. 맛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때요? 네.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신선하고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만들었는 것 같아서 마트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어떻길래? 고마워. 와 진짜 시중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훨씬 고소하네. 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옹기종기 모여앉아 송편을 만드는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만든 송편 모양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도 만든 게 없고 네. 막 길게도 만들고 막 열에도 만들어 놓고 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제 30분간 쪼만 모양이 정말 제각각이네요. 아이들이 네, 정말 다양한 하네요. 맛을 냈을지. 맛있을까요? 그래도 맛은 다 같이 맛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모락모락 나는 김이 맛있는 송편을 완성을 알리고 바로 시작되는 시식 시간.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송편은 집으로 포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쫀득 쫀득거님 확실히 제가 만들어서 바로 쪄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요. 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송편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 거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맛있다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네. 엄마 송편 가지고 갈게요. 옛날 솜씨마을은 집집마다 특별한 솜씨 체험도 가능하다는데 제 코가 또 개코잖아요. 지나가는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에 보니까 어머니가 뭘 굽고 계시거든요. 저 지금 저기 보니까 무골집이라고 쓰였는지 뭐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겠다. 일단 고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흑염소. 우리가 염소를 키워가지고 네. 그래 하기 때문에 다 손님들이 다 오면 다 좋다 해요. 이 집의 솜씨는 흑염소 구이, 직접 키운 염소로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머니 체험 마을이 생기고 나서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어떻게 그치요. 변화가 있었어요? 좀 소득이 좋지요. 네. 손님 많이 오시면 잘 되니까 좋지, 좋기는. 그리고 마을에도 더 좋고. 그렇죠. 네. 마을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또. 여기 오는 체험객들도 좋고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에 이거 잡수러 왔는 분들도 또 체험 마을에 이렇게. 그 애들 또 체험하러 하고 많이 가고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아. 흑염소 숯불구이는 여름 보양식으로도 정말 최고죠. 한번 맛보면 주인장의 음식 솜씨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염소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안 나고 구수하고 네. 갱치도 좋고 네. 양념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솜씨 마을의 집공예 체험을 위해서 마을 분들이 직접 집공예를 교육받아서 지금은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함께 가보시죠. 집공예 체험은 꽤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옛날 솜씨 마을의 또 다른 인기 체험 집공예. 여긴 것 같아요.
옛날엔 솜씨집의 주인들이